DP를 사랑해주시고 작품을 봐주신 덕분에 시즌2가 갈 수 있었고 제일 만나고 싶었던 분들이 시청자분들이었는데 시즌2로 다시 만나게 되니 굉장히 기뻤어요. 화면사님? 시즌1이 뭘 할 수 있는데 같은 이야기로 달려갔었다면 뭘 해보려고 애쓰는 이야기? 인물 간의 갈등 부분들이 시즌2에서 조금 더 깊게 다뤄지지 않나. 이야기가 훨씬 더 확장이 됐다. 더 큰 담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재밌으실 겁니다. 원 때에도 정말 전력을 다해서 찍었는데 더 뭘 할 수 있지? 거기에 대한 답이 시즌2인 것 같습니다. 다양한 볼거리가 매 회마다 있어서 너무 달라요. 어떤 회는 공포영화 같은 뉘앙스가 있고 음악영화 같은 뉘앙스도 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회고발물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차별성도 좀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감이에요. 속도감은 있으면서 무거운 내용이긴 하지만 배우들이 또 되게 경쾌하게 연기를 해요. 왜 이 인물이 그렇게 행동을 할까가 저한테는 늘 중요하거든요. 각자의 여러 역할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딪혀가면서 맺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2에서는 탈영범을 만나는 DP의 모습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.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염두를 해두고 촬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1에서는 대립하는 관계였잖아요. 시즌2 하면서 티격태격하는 부부와 같은 느낌인데 두 인물의 변화도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. 육군본부 법무실장 역을 맡았습니다. 구자운이라는 이름이고요. 시스템을 묘사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들었었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를 찾았던 게 지진이 선배님이었었어요. 서은이라는 역을 맡았고요. 중령입니다. 김누리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. 수많은 연구를 거듭해서 현장에 나오시는 분이어서 감탄하는 연기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. 오민우 역할의 정석용 선배님은 가장 시스템화되어 있는 누군가?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자. 문상훈 배우는 절대 상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.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얼만큼인지 보여줄게. 목표가 있었었고요. 배나라 배우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서 발탁한 배우고 카메라 앞에서 처음 연기를 한 배우인데 슬픔이 묻어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었고 최현욱 배우는 날 서 있는 느낌의 연기를 보고 싶다? 최현욱 배우한테 도전이었을 거예요. 근데도 되게 재밌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임성재 배우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충격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지 않나? 연기를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는 배우인데 꼭 한번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이 작품의 시즌1부터 같이 했던 배우들이건 처음 뵙는 배우들이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얼굴들을 찾기 위해 애썼고요. 원래 같이 했던 배우들과 새로 하는 배우들의 유격 같은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아 저렇게 연기를 하셔서 DP1의 완성도가 저렇게 높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편안하게 배려받으면서 즐겁게 촬영했었습니다. 기존 배우들이 만들어가는 케미 안에서 신선함까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시즌1을 한번 보시죠. 와 벌써 끝났어? 했는데 시즌2가 있는 거예요. 얼마나 좋습니까?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언제 우리 공개되어? 라고 계속 묻고 있거든요.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끔 열심히 했으니까요. 재미있게 챙겨봐 주십시오. DP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